나이는 06. 자, 159에 47kg. 자, 보겠습니다. 아까 이 친구입니다. 예. 네. 해주세요, 친구. 기억해주세요, 친구였는데 한번 볼게요. 어, 동대구역. 아하. 일단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예? 이렇게 무거운 크로스백을 매니까 옷이 그냥 막 기어짜고 막 쪼그라든 거 그냥 됐잖아요, 친구야. 물론 본인의 얇은 허리와 골반이 나왔지만, 빠삐코 마냥 너무 짜였잖아. 밑에는 와이드 팬츠를 입었고 컨버스 신어줬는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떤 옷을 입고 이 가방이 중요합니다. 어, 가방을 너무 무겁게 매서 옷이 어떤 너무 잘 안 보인다. 어, 요건 좀 아쉽네요, 그게. 아니네, 얼굴. 야, 아니네. 원래 옷이 이런 거네. 야, 살짝 이 친구 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라인을 좀 살리는 스타일링 많이 하고 있어요. 아우, 너무 예쁘게 생겼다. 어우, 뭐 약간 되게 고급진 약간 좀 귀족의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 좀 깔끔하고 고급진 느낌? 아, 요런 느낌. 너무 딱 붙고 너무 노출이 많다. 여긴 뭐 다리 털밀다 그런 거야? 왜 하나, 둘, 셋 밴드를 세 개나 붙였어. 하하. 아니, 이건 좀 부담스럽겠다. 이게 바지인지 뭐 치마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아, 목이 물렸다고요? 야, 요것도 살짝 지금 옷이 이런 옷들을 어디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깨가 넓은데 어깨를 더 강조하면서 입고 있는 듯한 느낌? 아, 또 이렇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이 치마에다가 또 워커, 하얀색 워커 신어준 거 너무 괜찮았고 나쁘지 않은데요, 요거는? 아,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고요? 아, 뭐, 아, 진짜로? 아, 한국 사람이 아니야? 아니, 굉장히 근데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들고. 사실상 이렇게 입어버리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위에 이 지금 크롭 긴팔티 같은 거 있죠? 요거 화이트, 청, 블랙이잖아. 그러면 이제 컬러가 세 가지가 들어가서 조금은 집중이 안 되는 컬러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화이트 아까 워커 신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요거 아까 방금 말한, 아! 커플 셔츠네, 개빡치네. 커플 셔츠네요. 커플 셔츠를 입었겠다. 네, 커플 셔츠, 커플 셔츠, 커플 셔츠네요. 커플 셔츠이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소재도 이상하지만 커플 셔츠라서 이상해요. 네, 그냥 전화 하나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 반가워요. 아, 근데 진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야? 네. 아, 진짜? 근데 한국은 언제 온 거야? 맞춰보세요. 아, 이 요망하네. 아주 그냥 이 얄미운 여우 같네, 그냥. 어? 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한국에 온 지 한 3년 반 정도? 오, 초등학교 3학년 때 왔는데. 이 새끼가 이거. 어? 어, 왜 초창부터 말을 하는가? 오빠, 저 퇴근하는데 갑자기 오빠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숨도 안 쉬면서 마스크도 벗었어요. 아니, 지금 퇴근하고 있다니. 너 지금 나이가 17살인데 왜 퇴근을 해? 아, 알바. 아, 맞네. 미안하다. 알바 할 수 있지. 무슨 알바 하는데? 아하. 7개월 차 홀서빙. 홀서빙? 어디 홀서빙? 오실래요? 아니, 그 남자친구 있는 것 같지만. 헤어졌어요. 아. 괜찮아. 축하할 일이야. 헤어진 거는. 맞잖아. 그쵸, 제가 찾고. 왜 찼어? 그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이 다 우즈베키스탄 분이신 거야? 엄마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아빠는 카자흐스탄이랑 그리스 사람이고.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 같은 외모지? 일본인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너 약간 목소리에 햄육가스 먹은 목소리다. 그런 말 안 들어? 그런가요? 아, 뭐 깜짝 놀랐잖아, 이씨. 너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야? 아니요, 저는 알바해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핑계 아니냐, 그건 근데, 그냥? 어? 난 힘이 없죠, 알바를 11시까지. 아니, 왜 이렇게 알바 오래 해? 뭐, 너 하고 싶은 게 있어, 나중에? 아, 돈을 미리 모아줘서 자취를 빨리 하는 게 제일 목적이. 아, 자취를 20살 되자마자 바로? 일단은 옷이, 이거 지금 다리 털밀다, 이거 다친 사진 있잖아. 아, 다리 털밀다. 아, 이거 진짜, 아, 오빠 그거 진짜 아니에요. 목이 물렸는데. 어. 목이 물리면 피 날 때까지 계속. 뭐야, 목이 물려서 피가 없어. 뭐, 어디 갔어? 뭐, 왜 끊어? 아니, 목이 물려서 피 난다고 전화 끊었는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나, 뭐, 너가 끊었어? 너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가만히 있었어. 죄송해요. 에어팟 잘못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야, 너 그 다니털 이 사진 봤을 때 이거 너무 지금 너무 딱 달라붙는 원피스에 너무 지금 노출 많이 한 가디건 아니야 이거? 아 저거 안 잤을 때 그래 보이는 거예요. 너 진짜 너 약간 자신 있나 보네. 이 친구 지금 프로필 사진도 보여드리니까 이런 이 사진이에요 프로필 사진. 야 이거는 웬만큼 자신 있지 않으면 안 하는 포즈인데 이 친구가 이제 허리가 얇은 걸 굉장히 강조하네. 아 너무 저는 어깨가 넓은 게 스트레스예요. 야 이 아니야. 어깨가 넓으니까 허리가 더 얇아 보이잖아. 너 지금 프로필 사진 보면 모르겠어? 너 어깨가 좁았으면은 이 정도의 굴곡선이 안 나와. 그냥 너는 몸통이 쪼만한 거야. 이 정도가 안 나온다고. 오빠 저 그러면 물어볼 거 있어요. 제가 지금 에이블린 진짜 그 정석으로 여친룩 맨날 입고 다니다가. 에이블린은 일진룩 아니야? 일진룩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친룩 있잖아요. 치마만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야 너가 말하는 여친룩은 뭐야? 그냥 바지 절대 안 입고 티셔츠도 절대 안 입고 크롭티만 입고 다니거나. 야 그런 여친룩은 누가 만들어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입어줬으면 하는 룩을 말하는 거지? 네네. 야 근데 너 나한테 오빠라고 해도 괜찮아? 삼촌. 아니 괜찮냐고 물어보잖아. 알갱이만 다 오빠죠. 고맙다. 야 오랜만에 네 나이 어린 고등학생이 오빠라고 해주는 거 오랜만이다. 나 오빠는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인데 아 뭐 오빠는 범죄지 막 이러잖아 애들이. 에이 아니 괜찮아요. 그래 너 그 어디야 가게? 그러니까 말을 해봐 어딨냐. 뭐 아빠야. 아 이 새끼들이 진짜 제가 아무리 20살에 났어도 17살은 안 돼요 이 자식이. 여기 가가지고 그 정대형 유튜브 봤어요 이러면 뭐 콜라 하나 주는 거야? 드리죠. 기라치도 드리고 제가 반품 선물까지 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놀러 가주세요. 천호 맛집, 강동 맛집, 송파 맛집, 등갈비 달인. 놀토에서도 나왔으니까 많이 놀러 와주세요. 참 아. 맛있어요. 그래요. 저를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사진 또 이제 가을 겨울 되니까 또 찍어서 많이 보내줘. 알았지? 오빠가 또 잘 안 봐주셔가지고 제가 또 저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해주세요로 도배해야죠. 아 이거 좀 근데 오랜만에 좀 귀엽긴 했다. 이거 좀 귀여워서 그래 알았어. 또 사진 많이 보내주고 알바 열심히 하고 한국 조심하고 엄마. 네 놀러 오실 건가요? 아 그래 나중에 뭐 시간 되면 꼭 갈게 진짜로. 아 오빠. 응. 인증 중에서 생일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 생일 축하한다 미리 축하할게. 파이팅하고 항상 건강하고 그래 생일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했어. 네. 너 똥마려운 건 어떡하라고 이 개놈 새끼야. 그냥 지금 똥마려운 게 문제야? 아 지금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했는데 진짜 무슨 진짜 우즈베키스탄 탄 사람이잖아. 저번에는 또 몽골뿐이고 참 신기합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에서 저 새끼는 뭐 똥마렸다고